어떤 증상이 함께 따라오면 질환이 또 달라진다고 하거든요. 네, 두통의 신호. 지금 이 그림은요. 뭐예요? 네. 뭐예요 이게? 뭐예요? 이 호문큘루스라고 하는 뇌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아, 네. 그러면은 어느 위치가 제일 커 보이나요? 사람의 신체 중에서.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손이 제일 커 보입니다. 손이 제일 크죠. 네.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유난히 입이 주변이 상당히 크죠. 아. 뇌의 피질이 망가지면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손과 네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오는 언어마비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. 따라서 두통과 언어, 손마비가 같이 찾아오고 있다면 바로 이 질환을 의심하셔야 합니다. 뇌졸중이죠. 네. 저도요, 사실 그 두통이 오기 직전에 제가 그날 강의를 갔었는데 네. 늘 항상 하는 강의인데 그런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그 강의를 사실 중단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두통이 온 거였거든요. 네. 두 번째 질환입니다. 자, 두통과 함께 아침에 유난히 그 증상이 심하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되는데요. 어? 뇌종양이요? 아침에 두통이? 아침에 네. 뇌종양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뇌종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 종교의 덩어리가 뇌 안쪽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뇌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. 이 특히 뇌압의 움직임은 이 뇌척수액의 흐름에 따라서 아침에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. 아침에 급격하게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혈압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이 극심한 두통을 아침에 겪게 됩니다.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유난히 더 아프거나 새벽녘에 아파서 깨게 되는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신다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CT나 MRI 촬영과 같은 영상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. 두통이 뭐 언제 오는지도 시간을 좀 봐야겠네요. 이번엔 두통과 함께 가슴이나 등에 통증이 있을 때 가슴 등? 등? 네. 협심증이나 뭐 그런 걸까요? 등은 최장 쪽 아닌가? 가슴 등이 네, 조금 예상이 잘 안 되시죠? 네. 머리하고 이 체관부의 통증이라고 하니까 쉽게 네.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. 바로 이 질환입니다. 대동맥 박리입니다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, 대동맥 박리가 뭐예요? 네, 이 대동맥은 이 심장에서부터 뻗어나와서 우리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데요. 이 대동맥이 어떤 혈압이라든지 다른 혈관성 위험인자에 의해서 찢어지는 병을 이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데요. 바로 이럴 때 이 돌연사라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대동맥 박리가 순식간에 번져간다면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겠지만 이 서서히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라면 이 등이라든지 바로 이 가슴 부분의 통증을 두통과 함께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내가 평소 잘 겪지 않았던 종류의 두통 그리고 등이나 가슴 쪽으로 같이 통증이 찾아오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이 가슴 엑스레이 사진부터 촬영을 해보셔야 합니다.